GI 옵션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예선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고요. 네. 자, 먼저 아프리카 플릭스. 노승준 선수는 또 2020년도 국가대표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슈팅은 홍성민. 자는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외곽에서 조금 먼 거리인데요. 던졌습니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점프력이 상당하죠. 자, 돌면서 홍성민. 오우. 참여를 한 걸 처음 보는데요. 네. 예상보다는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노승준 선수의 매력인데요. 아, 이쪽에서 이강호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10-5 더블 스코어. 하지만 양준영 2점 성. 외곽 안쪽 들어가면서 조이태 가볍게 얹어놓습니다. 자, 더블팀을 사용해봤던 GI 옵션 오픈 내주면서 이강호 득점 인정됐습니다. 파고들면서 다시 외곽, 그리고 이승훈 조이태 디빙 성공. 자, 확인을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양준영.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역전의 성공.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돌면서 홍성민. 홍성민 믿어보나요? 본인이 직접 끌고 가는데요. 엔드원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노승준 이번 활약 굉장히 큰 건입니다. 인체 접촉이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득점과 자유투를 만들어냈습니다. 얘기예요. 자, 양준영 스피드 무브 왼쪽, 그리고 이승훈. 이승훈 들어갑니다. 빅샷이 나왔네. 자, 홍성민. 침착해요. 양준영 라이트 핸드 훅슛인데 양준영이 계속해서 따라붙습니다. 외곽 빼줬어요. 터집니다. 빙글 돌아다봤는데 노승준. 잡는 선수는 바로 양준영 선수입니다. 자, 바로 슈팅해야 되는데요. 걸렸어요. 아하. 지금 손끝에 걸리죠. 1점 패를 할 수밖에 없.